번개 라이브. 네, 번개. 그래서 이게 이제 속칭 번개 라이브죠. 왜냐면 번개 가게에서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하니까 네, 번개 라이브. 다른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어제 이제 양양을 다녀왔어요. 이제 양양 다녀와서 연어 축제 가서 많은 걸 찍어왔고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행이. 제가 또 강원도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강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강원도. 왜 강원도냐면 강원도는 바다, 산, 계곡 이 우리나라에서 세 개가 어우러지는 데가 강원도밖에 없더라고. 진짜로. 단풍이 좀 제대로 좀 익었나요? 아, 제가 이제 오대산 하면 또 월정산 아닙니까? 네. 그쪽으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왔는데 최고 절정이었어요. 이야, 난 그래서 이야, 역시 강원도는 이래서 강원도구나.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또 바다라는 거는 네. 철진한 바닷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여름에 가는 또 바닷가 네. 의미가 있고 강원도는 정말 저는 환상으로 봅니다. 예. 네. 지난 봄에 네. 속초 친구가 속초에 있어가지고. 아, 요번 봄에요? 예. 네. 속초 한번 갔었는데, 길이 안 좋아졌죠? 아우, 두 시간, 보통 두 시간 반이면 가요. 제가 이제 요번에. 방송을 듣고 싶으신가요? 지니 뮤직 이용권 구매해 줘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아, 요즘에 핸드폰도 우리 대화를 다 네. 듣고 있어요. 네,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얘가 엊그저께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한번 가봤어요. 네. 그게 이제 저 지난번에 뭐 북한에서 뭐 왔다시피 그 네, 목선 아니 그 목선 말고 왜 올림픽 아, 있었잖아요. 평창올림픽 네. 때문에 이제 그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야, 그 터널 길이가 나는 정말 한 5분까지는 이해가 갔어. 근데 5분이라도 보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네, 맞아요. 내가 그 한 몇 년 전에 영화 터널이라는 네, 걸 봤는데 하정우 씨 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사람이 되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한쪽이 무너지든 네. 이쪽이 뭐 어떻게 되든 그러면 네. 사고 처리가 돼서 네. 여기서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아무리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몰랐어요. 딱 나오는데 차를 한쪽이 일부러 쉼터 있잖아. 네. 중간에 졸음빈도 세웠어. 피부감이 많이 오죠. 아, 저도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처음 그 터널을 한번 가봤는데 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계속 불안해. 처음 가는 길이 왜냐면 네, 불안해서 신경을 네. 어디 옆에 네. 쳐다볼 때도 없지만은 네. 앞만 보고 주시고 그리고 신경을 웃으니까 네. 운전 피로감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올 때 보니까 거기에 딱 터널이 있고 써 있더만요. 12km. 아. 말이 12km죠? 서울에서 12km면은 저 종로에서 거의 저 수원 그 서울에서 수원 15km예요. 이야 진짜 답답하더라. 근데 그만큼 이제 빨라졌지만은 어 정말 제가 강원도 어렸을 때 속초를 갔다 한번 갔다면 거의 갔다 오면 하루 걸렸잖아요. 네. 지금은 제 친구는 아침 먹고 갔다가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제 친구는 좀 달리는 편인데 얘는 네. 뭐 한 시간 반에 주파도 하고 그런데 그건 이제 새벽에 밤늦게 네, 가면 그렇게 가겠죠. 네. 근데 이제 낮에 가면은 이제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네. 중간에 휴게소 커피 한 잔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한 30분에서 1시간은 운전하는 시간 빼놓고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저도 좀 미시령에서 제가 20살 때 좀 세네 가지 일을 지금도 항상 세네 가지를 해서 20살 때인데 네.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차가 없어서 영동고속도로도 편도 1차선이었어요. 네. 제가 새벽에 해집에서 알바를 일주일에 한번 차 운전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한참 이제 산 오징어 네. 저 출시될 텐데 네. 속초 가서 오징어를 치고 오는 알바를 일주일에 하고 했는데 2.5톤 물데크를 이제 끌고 갔다 오는데 너무 재밌잖아. 어린 나이에 네, 운전하니까. 네. 근데 겨울이었어요. 미시적 올라가다가 저 앞에서 차들이 썰매 타고 막 내려오는데 근데 저 스면 이제 못 올라가니까 그냥 뭐 내려오든 말든 그냥 그 우리 그 갤럭시 그때 오락하듯이 피해가면서 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5톤 네. 바닷물을 싣고 2.5톤 옛날에가 타이탄이 네 타이탄이에요. 그거 생각나네. 거기에 보통 그 저기 수족관 치러가지고 네. 제가 또 20살에
그 겨울에 거기를 죽음을 무릅쓰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동고속도로는 내가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영동고속도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왕복 1차선이야. 네. 그 중앙 분리대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뭐 강릉을 가던 강릉에서 이쪽으로 오던 옛날에는 저 순찰차가 수시로 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때는 신호를 어떻게 했냐면은 네, 아, 좌측에서 오면 쌍라이트 네, 맞아요. 소위 말하는 네. 일본 말이지만 디리카이 네. 딱딱 해주면 저쪽에서 이제 고맙다고 띡띡 네. 그럼 속도를 팍 죽이는 거야. 네, 그 기억나세요? 그럼요. 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강릉서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 저 그게 여주 휴게소야. 지금 네. 옛날에 가남 휴게소, 네. 가남 휴게소였었는데 뭐 이천하고 여주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밤에 오는데 막 첨을 가는데 그쪽에서 어떤 무슨 난 멀리서 보니까 무슨 개 강아지는 아니고 큰 개인 줄 알아서 싹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타이밍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지나가니까 속도를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싹 지나가는 그거 갖고 이제 다시 속력을 딱 내는 순간에 이게 다시 후진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았잖아. 쳤는데 나는 마치 그 딱 쳤을 때 난생 처음 그런 거를 무슨 동물 쳐보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콩닥콩닥해. 그때가 내가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일단 가까이 갔죠. 보니까 내가 보기엔 분명히 사슴 저 암놈은 요 원래 뿌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 사슴 암놈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디 피가 나고 그랬으면 내가 그거를 차에 안 실었지. 거품만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쇼크로 인해서 질식사로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죽은 걸 어떻게 해요? 나 트렁크에다 실었지. 실어놓고 와서 이제 동네 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침에 이거 보여주니까 노루를 해는 거예요. 이 노루가 이걸 잘 해갖고 박제해놓으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동네 아저씨고 아저씨가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고기만 싹 발라갖고 동네 사람들 좀 먹이고 자기가 박제해야겠대. 그래서 이제 그 노루를 저 갖다가 이렇게 배부하는 데를 보니까 장파일로 죽은 거야. 한 100km 이상 가다가 그냥 치니까 겉에 외상은 없는데 안에 장이 이만큼 구멍이 났더라고. 그런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며칠 전에 예. 근데 이제 가자라가지고 새벽에 가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또 운원 출신이라 내가 손발력을 탁 그렇게 잡았는데 차에 딱 받침이 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좀 휘청하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도 좀 짠하잖아요. 혹시 내가 좀 뭐 부러졌나. 근데 도착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범버 가봤더니 범버도 멀쩡하고 뭐 피도 안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가 또 산속이라 그래가지고 지눅게 쓰러져 있네. 뭐 갔다 돌아올 때 다시 봤더니 다행히 예. 별일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노루가 말입니다. 노루만큼은 불빛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산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먹이 찾으러 내려왔다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자 밤에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불빛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불빛을 좋아. 그러니까 항상 도로로 나온다는 거야. 노루가 특히 그렇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이게 동물들은 이렇게 약간 뒷싸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들은 차 라이트를 상대방 동물의 눈으로 의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눈을 서로 눈싸움에서 뒷싸움하려고 일부러 피하지 않고 더 쳐다본다네요. 그런 게 일리는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어릴 때, 네. 왜 이렇게 가다 툭 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서로 눈 딱 마주치고. 네, 복싱 선수들이 네. 리그에서 네. 눈싸움을 네. 한다고. 네. 아, 그런 식으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물들이 왜 차를 보고 안 도망가고 달려들까 했더니 차 라이트를 상대방의 눈으로 의식을 하고 아, 눈싸움에서 앉으려고 어. 끝까지 쳐다보거나 또 더 기고만장하게 달려든다는 아, 썰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진리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불빛을 좋아하는 뭐 그게 그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좀 한참 왕성할 때
상대방한테 눈길 안 주려고 끝까지 쳐다 보다가 툭 치고 뭐. 어? 젊은 비행기. 네, 그랬잖아요. 네. 나이 먹어도 그래요. 나이 먹어도. 내가 엊그저께 넌 아침마다 그, 탄천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고 이제 둔치라고 그러는데, 네. 아침에 운동하러 이제 거기 둔치길 쭉 걸어가면은, 거기 이제 자전거 보행도로가 있고, 예, 인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어르신이, 딱 봐도 어르신이야. 그리고 보는데, 마치 자동차, 그 무슨 전용도로처럼, 사람은 우측, 자동차는 뭐, 쪽 회원이고, 그 양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난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잠깐 생각하다가, 내가 이쪽 길로 이렇게 하다가 딱 맞이 그 양반이 나를 딱 보더니, 뿅! 그, 딱 쏟아버리니, 오른쪽으로 비켜, 여기서. 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여기 내가 이렇게 꽃장 가는데 여기 들어왔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아침 한 6, 7시 됐는데 참 싸울 수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아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하여튼 뭐 이 참 이게 술이 되는 건 말입니다. 하, 이게 보면 언제 먹어도 술이 되는 건 여자 남자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먹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푸는 이건데 이게 이제 기분 좋았다가 누가 뭐 싫은 소리, 안 좋았던 소리, 요즘 말로 뭐 꽂혔다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저희가 이런 방송을 저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 사랑하는 인생사 이거 그냥 하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음주 방송으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아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사랑하는 서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7080 세대이기 때문에 7080 세대분들이 또 이런 걸 이렇게 보고 들으셨을 때 그래 맞아 아, 저 사람도 저런 이해가 가네 호감이 가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술에, 이제, 노래가 걸려있었나 봐요. 근데. 네. 제가 얼마 사모님! 피치 하나 더 주세요. 제가 얼마 전부터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피로할 때 이렇게 맥주를. 아, 먹을게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육체적인 피로가 해결이 되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그때 운동할 때 우리 코치님이 막걸리 먹고 자라랬어요. 영양분도 좋고 피로회복 칼로리가 네. 좀 풍부하니까. 제가 그때 자취를 할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였으니까 그때 뭐 그때는 이제 청소년 시기가 막걸리 먹고 피로해서 많이 간 거죠. 네, 일주일 내내. 근데 제가 그리고 뭐 사생활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있지만 혼자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무실 일을 하다가 혼술 예, 혼술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좋더라고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50대 되면 사모님 50대 피치 하나 주세요. 50대 되면서 제가 이게 주변에 돌아보니 이거 진솔하게 얘기해주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알고 같아 제가 이거를 안 하면서 아, 그럼 아무래도 했던 거예요. 피치 하나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어쨌든 밥도 먹고 그럼요. 소주도 한잔 하고 이래야 되겠다. 정 못 먹더라도 네. 그냥 반지 한 잔 먹더라도 그 사람의 애완도 네. 들어오고 그 사람의 사람 이거면 뭔가 도움이 많이 돼.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웠던 거야 그게. 근데 50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예능치 못할 때는 술 한 잔 빚어. 그럼 취중진이시대는 네. 말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저녁 때 혼자 손님 안 계실 때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런데. 아, 내가 그럴 네. 줄 알았으면 3일에 한 번씩 내가 여기 족발 사갖고 왔지. 저 진짜 요즘에 혼자서 손님 세배 별로 없을 때는 네. 이제 사모님 가시고? 아니,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퇴근하는 때도 있고. 애들 때문에 이제 네. 가신 적도 있고. 네. 아들하고 안 가신 때, 적도 있고. 네. 아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생맥주 한 잔 탁 먹으면서 작업을 하면 이거 작업발도 올라오는 거예요. 멘트 팍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돌핀이라고 그래서 제가 치권으로 작업을 하니까요. 이거 기분도 더 좋고요. 평상시에 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한다는 단어도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하기 잘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분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자. 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술은 별로 안 드시고 네. 안 좋아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와서 네. 아 그런 걸 이제 인생이 이제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제. 이제 큰일났어. 늦바람에 뭐 몸은 못 말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50대더라고. 네. 옛날에 50대였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술 드신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 시절에 보면 좀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주사나 그런 건 없으셨을 거 아니야? 안 하셨죠. 안 하셨어? 그래서 제가 질려서 술을 안 먹게 됐는데 근데 좀 이해가 된 게 뭐냐. 아, 앞서가는데 이게 세상과 나하고 안 맞을 때 사람이 갈등이 올 때 한 잔 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술을 드신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돌이키고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은 굉장히 앞서... 일찍 돌아가셨네?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술로? 그러신 거 같아요. 60대 때. 근데 저도 제가 맨날 그래요. 저는 제 사업을 30년 했는데 저한테 직원 생활 못해요. 빼돌을 줘도 못해. 와이프한테 그래요. 난 남대 가서 일하면 모르는 이슈리? 네, 나는 그냥 저 한강 간다. 아, 죽으면 죽었지. 남대 가서 이걸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버님도 그랬구나. 보수기네. 네, 그래서 제가 술이 인생에 이렇게 활력소가 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먹으면 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아,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또 종모도 하고 네. 또 좋은 어떤 소통도 해야겠다. 아, 그럼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종 대표님 만난 게 두 가지 겸용이야. 뭐냐면 행운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 자체 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수시로 느껴요. 아, 제가 뭐 많은 도움만 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또 도움받아요. 아, 저는 립 서비스 아닙니다. 저는 네. 지난번에 저한테 단장 역할 시켰을 때 네. 아, 저처럼 스타일을 알았을 거 아니니까 네. 저는 김은 기고 아니면 아, 우리 뭐 거짓말하고 뭐 숨기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140여 분 정책을 가려 하지만 가장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네. 아들한테 그랬죠. 우리 저 반장님은 반드시 좀 스타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네. 어쨌든 결과가 좀 있어줘야 어디 가서 네. 또 이걸 하고 있다라고 자식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자. 네. 그래서 사람이 그랬잖아요. 때로 저희도 지금 적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보시면 아, 성의 있게 그러네요. 사람의 그게 편집을 했을 때도 왜냐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마추어라도 그 자리 그 짜임새 있게 이렇게 순간 확 돌아가는 거 다른 사람 그런 거 못해. 하고 싶어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이쁘게 하시더라. 잘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도 뭐 이게 전문은 아니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 사업을 20년 한번 하면서 그때 이렇게 바뀌는데 최근에 저희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네. 저희는 영상 편집 전문 업체는 아니었는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보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해보고 지인들 해드리고 부족하면 우리가 좀 외주를 주더라도 아 외주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1,200짜리는 우리가 만들고 어차피 네. 그런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근데 500 또는 3,400짜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외주를 맡기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택시기사가 있고 덤프트럭 기사가 있고 버스기사가 있듯이 저희는 편집 전문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고퀄리티는 못하니까 그런 좀 전업체가 이렇게 하고 받은 비용만큼 또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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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근데 유튜브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제 또 카톡을 해서 아침에 약간 어설프은 것 같지만 네, 그게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 너무 완벽하게 네, 오늘 방송을 그렇죠. 공중파라는 네,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를 자주 보다 보니까 어제는 어떤 할아버지가 길거리 음식을 하는데 조회수가 네. 25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다 보니까 부산에 어묵 하시는 분의 동영상이 1700만 명이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말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몇 달만이에요? 뭐 몇 년간이에요? 이야. 그런데 누적이긴 한데 그게 한번 뜨면 잠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올렸어, 저도. 6개월 동안은 조회수 별로 없었어. 근데 하루아침 100만 명 본 적도 있어, 저도. 저도 그랬어. 아, 지난번에 왜? 예.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죠. 100만 명 벌었을 때. 아무래도 100만 명 벌어서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이게 운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같은 데 다니실 때 맛집이나 가면 또 길거리에 지금 호떡 굽는 거 가지고 뭐 특이하게 제가 이제 그런 걸 안 되는 이제는 꿈을 깬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부산 가는데 일경 바다가 애들하고 갔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을 철판에다 아이스크림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철판이 차갑게 하니까 얇게 하니까 이게 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되더라고요. 그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태국이라든가 동남아 가면 길거리 음식 영상들이 주셨으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일정이 없었으면 대림동에 가면 중국 그 거기 타운이죠. 거기 길거리 음식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찍으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지방 같은 데 가면 특이하게 하시는 요리 같은 거 있어요. 예. 그분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는 괜찮으니까 특히 제레차 같은 데 가면 튀김 같은 거 고수들 있어요. 가끔 확 되는 거 그런 걸 좀 찍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알고 있고 항상 운전하면서도 이제는 그냥 한 이제 60%는 가다 뭐 특별한 거 없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그냥 50% 조금 넘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100% 충전을 그렇죠. 혹시 그래도 항상 그게 이제는 투철하게 더 나가서는 이제 보조 배터리도 한 40만 30만밖에 안 하니까 하얀 거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아침에 새벽 운동 하시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새벽 운동 하다 보면 아침에 그냥 가다 보면 그렇게 뱀도 나올 수도 있고 깨구리 아니면 겨울철 같은 아니 지금 미모 이런 건 일부러 안 찍어서 운동 이런 막 그건 뭐 흔하잖아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찍다 보면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돌발. 아니, 얼마 전에 낚시 채널인데. 나 본 것 같아. 드론으로 낚시를 했는데 잡혔어요. 드론으로? 그래서 저희 아들이 드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드론으로 낚시를 가자. 이 낚시 채널인데 얘네가 조회수, 저기 채널 구독자가 한 3만 명이었을 때 봤는데 이 낚시를 드론으로 한 것 때문에 10만 명 넘어간 거예요. 와, 부럽더라고. 근데 봐봐요. 또 이런 경우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 딱 찍어놨어. 찍었는데 뭐 계정을 안 해놔갖고 자기 채널이 없어. 그럼 새로 만들고 뭐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지가 이거 했다고 하고 누구한테 이걸 퍼줬어.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튜버는 인식을 해요. 파일명에 또 이렇게 그림, 뭐 목소리 이거를 진짜 AI로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올린 사람 걸로 얘는 인식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올리면 중복 컨텐츠라고 해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 올린 사람들은 그거 불이익을 주고 그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하루에 세 명이 찍었어. 그럼 얘가 올리던 내가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이제 핸드폰에 촬영하는 그 영상마다 파일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또는 그 핸드폰 기능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각자 찍으면 각자 콘텐츠 입력이 되는데 똑같은 거를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면 그건 똑같다. 왜냐면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그게 체크가 돼가지고 중복 콘텐츠로 두 번째, 세 번째 올리는 사람들은 더 구입이라든가 큰 혜택은 없죠. 그러니까 편집이 조금 틀려도? 아니 편집을 이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80% 정도가 같으면 같은 걸로 인증이 돼요. 근데 얘가 얼마나 유튜브가 대단한지 영상을요, 다 인식을 해요. 지가. 그래서 그 픽셀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길이 다 종합해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면요, 얘가 90%만 비슷하면 똑같은 걸로 인정이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즘은 일상이 유튜브 올리는 게 이제 약간 유행을 타요. 이것저것 조금 일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제가 일하는 모습, 저희 사무실을 그냥 생중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일을 좀 했어요. 이 채널의 소리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이 채널을 준비하는 줄 알고 저한테 라이브 방송 3개월 정지를 준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그 소니가 그 채널이 좀 유명했거든요. 그 채널의 컨텐츠인데 얘가 없어 알아챈 거예요. 목소리만 나갔는데 와, 그래서 내가 학을 떴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안 그러고는 내가 직접 컨텐츠 이렇게 제작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남의 거 갖다 써버리면 그러면 그 처음에 그걸 찍은 사람 얼마나 그 섭섭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튜브가 저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우리 박수를 해야 돼. 계속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관심 안 가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불안해야 돼. 왜? 전문가들이 지켜야 돼. 미국이 위대한 거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핸드폰의 이 안드로이드의 주인인 유튜브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서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거 떠드는 것도요, 미국 유튜브 서버에 들어가서 한국에 응? 저렇게 누군가가 저렇게 술 먹으면서 출석하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서 지금 한국의 어떤 정서나 한국의 이렇게 50대, 60대가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를 갖고 사는지를 체크해 듣다가 모든 어떤 통계의 자료를 쓰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인구도 적지만 적은 인구들이 이 유튜브에 이렇게 연연하는 이유가 왜일까를 미국의 유튜브 본사 마케팅 담당자가 왔다 갔고요. 얼마 전에는 그 정치에서 이 광고가 안 뜨는 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미국 유튜브 정책 담당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체가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이거로서 10여 년 전부터 예측하고 10여 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그 공백기가 좀 아쉽긴 해요. 뭐 운명을 생각하시고 유튜브 사업으로 제 IT 사업은 끝을 내려고요. 더 이상은 다른 아이템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분석하고 뭐 할 그런 이제 체력도 안 될 건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제 인터넷 사업은 끝을 내려고요. 더 이상 새로운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다가 이시한테 좀 물려주고 그러면 되죠. 그러자 아까 보셨듯이 어. 아이들 사무실 주말에도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일단 첫째 놈은 컴퓨터 기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엔지니어, 또 PD 또 이런 거는 딱 좋고 저희 와이프는 디자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렇게 재무 좀 하고 저는 이제 기획, 마케팅 그리고 이제 둘째 놈이 크리에이터를 해서 방송 진행 잘 하자. 근데 게임 방송이 어른들은 관심 없지만 아이들한테는 게임 방송이 결국 어마어마한 콘텐츠였거든요. 그 그래서 주제를 잘 좀 선택해서 따르지도 않은 아이들만은 우리 관련된 분들도 혜택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당연히 링크를 걸 수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오늘도 계속 제가 마사지에 가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그래야죠. 근데 저도 저렇게까지 저는 게임을 잘 못하니까 몰랐었는데 큰 놈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죠. 예. 저도 어릴 때 그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큰 놈이 딱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얘가 3% 안 들었다고. 둘째 똑같으셨는데? 어릴 때 웬일이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일만 하고. 그래도 가 있었어? 컴퓨터만 라이브야 이거 지금 그래도 컴퓨터를 맘대로 하라는 건 또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야 아저씨 대박나게 해주면 뭐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을게. 제 친구도 가끔 물어보면 컴퓨터는커녕 핸드폰도 밝게 들어갈 때까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그 사회생활을 못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꼬맹이 때부터 컴퓨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그러니까 그게 큰녀석, 가정력이에요. 가정력. 큰 녀석은 컴퓨터 제가 어떨 때는 진짜 혀를 줄일 정도로 배운 것도 아닌데 너무 잘해요. 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DNA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웃는 거 안 했는데 이 체력이 발통이 제가 좀 운동을 그게 DNA는 뭐야? 체력이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봐봐요. 차범근 아들 잔돌이가 네. 손흥민이 아버지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언니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 탤런트 영화 배우 맞아요. 아 자녀 똑같이 스타일은 똑같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아셔서 되는 거야. 네. 그 어릴 때 네. 그 내가 주고받는 부모들의 대화 네. 그 하는 모습 보는 네. 보고 네. 듣고 네. 네. 쟤네들이 겪는 거, 네. 그거보다.
라이브 하면 카메라 두 개 놓고 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맛이가 좋네요. 아, 그렇죠. 원래 저희가 이렇게 손님들이 컨텐츠 제작에 동행하는 당신과 반값이잖아요. 네. 반값 해드려야 되고, 지난번 젊은 애들 와서 한 시간 라이브를 했어요. 그 반값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여자친구는. 젊은 애들은? 뭐 방송이지만 편집하시겠지만, 그렇게 매장들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라이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 특이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뭔 라이브? 인터넷 방송으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근데 남자들 여자를 같이 왔는데 여자친구는 얼굴 안 나오는데 옆에 테이블 얼굴 안 나오고 근데 이 친구 중에 한 친구 정도 술 취한 거예요. 막판 한 시간 장난 삼아 이게 툭툭 치다가 막판에 방송하는 애들 꼭 친 거예요. 그래서 빼달라고 했더라고. 근데 이 친구 너무 재밌다고 친구도 많이 데리고 온다고. 요즘에는요 이러더라고요. 여러 기대에서 제가 제일 나 한 달은 두 시간 일찍 가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데 방송국 카메라맨이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늦게 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진행자가 그러더만요. 유튜브 하도 많이 그런 동영상 찍으니까 저 촬영하시는 분들 꼭 그 뭐 중요한 재밌는 거 찍을 때 그분한테 올려도 될까 미리 말씀해주고 그거를 항상 하던 말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안 해가지고요. 230만 명 나온 거를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게. 그 중에 6명이 그 댄스 정인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안 됐는데 네. 그거 해놓고 나중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저도 몰랐는데 뭐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온 영상은 편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리면 중간에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 조회수가 나온 거는 수정이 안 돼. 야, 요번에 그 저 연합 축제 거기 잡는 어떤 여성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뚱뚱해. 나이는 한 50대 중반이야. 근데 그게 내가 요번에 보니까 20분짜리 찍었는데 끝 마무리해 보니까 그거 하나 잡으려고 이런 데가 이런 장면을 내가 그거를 몇 분 찍었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거 참아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왜? 고기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가서 모자이크를 하라고. 모자이크를 해. 저도 그 당시 추천일 때는 모자이크 안 해고 올렸어요. 근데 이게 몇 달 있다가 대박이 난 거야. 영상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벌었잖아요. 아 근데 그 200몇 명이 보니까 200만 명이어도 그 당사자를 본 거야. 매일 온 거예요. 그쪽 고소 들어갔다며요. 고소까지는 아니고 이제 항의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삭제했죠. 안 하면 또 이제 친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바로 보고. 저희 이제 메일로 왔죠. 아. 근데 제가 이제 사례할 테니까 연락하자고 사례한다고. 아, 지우는 걸로? 아니 돈을 준다고 내가 수익금을. 그럼 뭐 6명이니까 10만 원씩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한 관계는 아니겠다 이거지. 어쨌든. 근데 웃기게 쳤다 보니까 망가진 네? 모습을 쓴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어서 이게 인기가 있어서 망가진 춤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네. 뭐든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없어. 또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모자이크를 하든가 했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풍부한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항의도 받고 별의별 제재도 받아보고 별의별 유튜브한테서 광고도 잘려도 보고 하여튼 그 경험은 너무 많이 많이 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유튜브 이런 거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은 홍 대표님처럼 바람만장이 이렇게 경험 많고 이렇게 해본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들 중에서는 별로 없다고 성규